안녕하세요. 6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다리우스를 도운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겠다. 앞으로 페르시아에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그의 군 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며칠 후에는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 시리아 군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상과 값진 금은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올 것이며 몇해 동안은 시리아 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는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나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 이집트 군의 요새를 치를 것이다. 그때 이집트의 왕은 많은 병력을 동원한 시리아 왕을 쳐서 수많은 적을 생포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승리하여 수많은 적을 죽였다고 자랑할 것이지만, 그의 승리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북한 자들이 예언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집트 군대는 정예병이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왕은 상대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시리아 왕은 다시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킬 것이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를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그의 오만을 꺾어 버릴 것이다. 시리아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패한 이후로 사라질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할 것이지만 그 왕도 얼마 못 가서 전쟁이나 폭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어,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페르시아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 이 여기에서 표현대로라면. 어, 그러니까 그리스의 강력한 왕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어, 이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오랫동안 그 통치력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이후에. 분열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아, 나라가 아, 나뉘어지게 되고 하는 그 자, 상황 속에서 어, 이집트와 시리아의 왕조가 서로 주고받고 아, 이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더세 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뭐 칸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는 이세 명의 왕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왕이 일어나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권력이나 그리고 또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에 네 번째 일어나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왕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그리고 또 강력한 권력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그리스 헬라를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어,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 그리스를 치고 뭐 조금 더그 권세를 더 많은 에, 지역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더 강력한 이 헬라에서는 더 강력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왕이었죠. 이 알렉산더 왕에게 이제 에, 지게 되고 이 알렉산더 왕이 이제 그 어, 세력을 더더욱 확장을 시키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아시다시피 어,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죽게 되면서 어, 자기의 그 자식들이나 동생들이 에, 이제 에, 끝을 맺고 어, 주변의 이제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그 권력을 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권력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각각의 그 권력을 차지하게 돼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서 그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명의 각자의 그 부, 왕조가 부, 에, 분리가 돼서 에, 많은 이제 에, 권력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어, 예상할 수 다시피 어, 이네 명의 그 권력자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그 권력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 사람의 마음이 이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술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운데서도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이 왕조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이집트 왕은 시리아 왕조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제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죠. 정략결혼을 보내서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틀어져서 그 딸도 죽게 되고 그 딸과 함께 같이 갔던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내용도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그 주변의 이제 정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집트와 시리아 왕조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이 관계 속에서 그 중간의 틈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해도 되죠 그러니까 시리아 왕조에서 이 이집트 왕조를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 기쁨을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하려고 그 땅까지도 장악하려고 에, 괴롭혔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갔는데 그 이집트 왕조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제 시대적인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의 정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아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어,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도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 죄가 아무것도 그렇게 많은 걸 갖지 않은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고, 또그 속에서 정말 내, 생, 내 삶이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하고, 또이 권력과 이 부와 명예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 내가 잘못되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못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결과를 초래하면, 어, 그래도 피해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욕심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에, 괴롭게 되고 많은사람들이힘들게 된다는 사실까지알게 되죠 어, 그들면게이의 삶을 한번 돌사보게 됩니다 나는 게심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사람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이는 과연 얼마나 내 욕심을 위이사람들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한 적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게각을 해봤습니다 뭐, 가깝게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표시 안 내려고 내 욕심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어, 내 머리를 굴려서 뭐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이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음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할나 없이 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또또 주변에 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속에 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 보는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음,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욕심을 부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담겨져 있는 에, 그런 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 하나님께서 더욱 더 사랑하라고 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똘똘 뭉쳐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그 고통과 피해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그 주변의 정세들을 말씀해 주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무한한 그런 인간의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그냥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내삶 속에 무엇보다도 나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결단과 큰 욕심이 있는 큰 용기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